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 순간 예, 말과 글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고. 예. 오늘 여름 보니까 출산율이 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예. 엊그제 0.8명 수준이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사의 신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저출산에 맞춰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무슨 게 뭡니까? 출산율을 반절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름들 이렇게 딱 뉴스를 보고 나온 거에 한국만 출산율 0명대 유례없는 인구 소멸 최악의 상황이 왔다. 한국 경제입니다. 완전 못 시킬 겁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출산율 1명 미달 국가 한국 유일, 출산율 0.8명 마저 붕괴. 동아일보 여러분들 주제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하려면 청년이 자리 발순 환경부터 만들자. 예, 오늘 여러분들 동아일보 보니까 출산율이 0.8명 마저 붕괴돼가지고 지난해 아이가 24만 9천 명이 났는데 연간 출생아 수가 250만 명이 더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출산 국가가 된 한국. 국정 전체를 재설계해야 된다. 조선이 아무리 이런 여러분들 사설 쓰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공 박사님만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발로 표시하는 정직한 투표입니다. 여기는 조작이 없습니다. 젊은 층들이 신혼부부들이 이러면 아이를 안 낳는 거가 이게 그냥 투표입니다.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표고 현재에 대한 투표인 겁니다. 가장 정직한 투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이 된 한국. 에? 계속 때려져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국인 일본조차도 2021년 합계 출산이 1.30명 수준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신혼부부들은 아직은 이렇게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에? 그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사회가 상실한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지 앞으로 좋아질 건지 그게 고스란히 이름도 그 뭡니까? 출산율에 반영이 된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최악의 이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무상 포퓰리즘과 열심히 일을 해도 놀고 먹으면 대물림하는 귀족 노조들의 작태를 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연금과 의료개혁하고 공짜돈 그만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의 좋은 사회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프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호프님 여러분들 닉네임과 마찬가지로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잘. 거기까지 반영이 되면 뭡니까?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하고 관련이 안 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가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더 고생을 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출상국이 된 한국은 선거 부정과 이런 겹치면서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을 가겠죠. 그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정직하게 이런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는 사회지도층의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진실자유님이 지금 20세 전후로 해서 인구절벽 세대이기 때문에 계론정년기가 되는 10년 전후에는 아주 폭망할 겁니다. 사회를 재건한다는 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이 서야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다 예, 그 기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마다 살 길을 찾으면서 국가가 역동성을 발휘하는데 그 기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신문들은 출산이 어떻다 야단 법석을 치지만 너희들도 책임져야 될 몫이 큰 거죠. 근본 문제에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예, 그 업보로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 가운데 7할 8할 정도는 다 뭐죠? 선거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 그거를 깔아뭉개니까 예? 자다 봉창 뚜지는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